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란이 세계 무기 수출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K방사 이런 거에 대적해서 이제 세계에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무기 수출이 2017년에는 세계에서 33등이었습니다. 뭐 한 2천만 불밖에 수출 못했는데 2022년에는 16위로 팍 뛰어올라왔어요. 1억 2천만 불 수출하고 작년에는 무려 10억 불을 수출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 기간에 비해서 3배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 랭킹도 엄청나게 뛰어올를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방산의 1등 공신은 저 사진에서 보면 사헤드 자폭 드론입니다. 사헤드 가미카제 드론이죠. 요 사헤드 드론을 2022년에 그 이란이 러시아에 2,000대를 팔았는데 저게 저가고 고성능이고 가성비가 좋아요. 한 대당 2만 불 밖에 안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천 몇백 불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너무나 이 성능이 좋고 이 전쟁할 때 효과 좋으니까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짝짝꿍 해갖고 러시아에다 사하에드 자폭드론 공장을 맹기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6천 대 생산할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한 10억 불짜리 그 커다란 그 딜이 성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란이 무기 수출을 하는데 저 사헤드 자폭 드론이 그 1등 공신 역할을 하는데 이 사헤드 자폭 드론 그 다음에 뭐 미사일 부품 그 다음에 일반 무기 이런 것들을 이란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 다음에 이라크 민병대 이런 데 수출했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 사헤드 드론 자폭 드론으로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이거 요원 몇 명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치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으니까 저 사진에서 보시는 린자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저 린자 미사일은 폭발한 행위고 저 미사일에서 칼날 같은 게 휙 돌아가고 저 아래 사진을 보듯이 사이드 자폭드론을 날린 그 이라크 민병대의 최고 책임자를 바그다드에서 저렇게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은 뭐 테러하면은 총으로 수류탄 그런 게 아니고 미사일 자폭드론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이제 US 코스트가드가 후티 반군한테 가고 있던 이란의 하이텍 미사일 부품 드론 제머들을 압수한 겁니다. 이란이 이런 식으로 러시아하고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란이 저렇게 2만 불짜리 후진 사이드 자폭 드론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어떤 드론 기술이 앞서가지고 업그레이드 갖고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사헤드 136 드론입니다. 어떻게 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첨가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에는 사헤드 238 모델인데 이거는 제트 파워드 이 어떤 그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드론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우리 K방산이 굉장히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흔히 말하는 뭐 드론 전쟁이라 할 정도로 러시아는 이란이 맹긴 드론을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터키가 맹긴 드론을 쓰고 있습니다. 중대형 드론 시장을 보면 1등이 터키고 2등이 미국이고 3등이 중국이고 4등이 이스라엘이에요. 아까 말한 이란의 사헤드 드론은 소형 그 드론 시장입니다. 터키에 드론하면 제일 유명한 게 우리가 아는 게 바이락타르 저 이 드론이죠. 저건 TB2라는 모델인데 저거는 한 6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란의 사이드 드론하고는 엄청나게 이거 비싸지만 그렇지만 미국의 리퍼 드론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 싸고 쓰고 가성비가 좋은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걸 50대를 구입하고 쓰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터키가 아주 이 드론을 중대형 드론을 잘 맹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흑해에서 모스코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 함이 침몰하지 했는데 이때 많은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바이락타르 트론이 가서 확 받아대는 그런 이해가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락타르 트론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유용원 기자가 쓴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드론이 K드론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충수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 경쟁국보다 10년 앞서게 개발에 착수했는데 지금 이 양산하고 전력화 시키는데 10년 뒤졌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국방부하고 방위산업청이 한국형 중고도 정찰 드론 MUAV를 양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거는 2006년에 시작한 지 17년 만에 양산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터키하고 우리하고 구별해 보면 터키가 우리보다 훨씬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드론의 첫 비행을 터키는 2014년 4월에 했는데
불과 4개월 뒤인 8월에 양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 실전 투입해갖고 드론이 이제 현재 전쟁에서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성능을 개선한 점이라는 걸 해갖고 점점 좀 업그레이드 시켜나갔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K드론 첫 비행을 2017년에 성공했는데 6년 뒤인 2023년에 양산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터키는 바이락트라는 민간 회사가 터키 국유 기업하고 손잡고 같이 드론을 개발하니까 어떤 정부 규제나 이런 거에 크게 고해받치고 빨리 움직였는데, 우리나라는 국채, 국방 어떤 연구원이 이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뭐 이 정부 각 기관에서 감사하고 막 따지고 뭐 이거를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뭐 이렇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그러니까 늦어지고 세상이 방위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늦게 대응한 겁니다. 우리는 방위산업은 땡크, 자주포 이거 다 좋죠. 미사일 좋은데 드론이 앞으로 이렇게 큰 이게 세계 무기시장에서 뜰지를 우리가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북한이 열병식 할 때 샛별 4형이라는 중대형 드론 저 보십시오. 멀쩡하게 뭐 생겼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잖아. 리퍼 드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드론이 평양상으로 날고 뭐 이 평양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맹기라고 뭐 자폭 드론, 스텔스 드론, 소형 박쥐 드론을 뭐 100대를 맹기겠다고 막 여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 사진은 2014년에 북한이 이렇게 우리나라 청와대 상공으로 보낸 드론인데 제 별명이 박쥐 드론입니다. 근데 하여튼 늦게나마 우리가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K드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K9 자주포, 뭐, 탱크, 뭐, 장갑차 잘 나가는 건데, 제가 약간 이렇게 이거 우려하는 거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입니다. 특수. 이 전쟁 특수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이런 종류의 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드론은요,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면 드론은 미래형 비대칭 무기로서 지금 굉장히 막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21세기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K방산이 진정으로 세계 탑에 올라서려면 우리가 지금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K드론을 개발하고 양산하고 전력화시키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K방산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